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아, 요 안에 있는 아이들은 비는 안 맞췄고요. 오늘 날씨는 아침에 날씨를 보았더니 계속 중부지방에 비가 온다고, 장맛비가 계속 온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 또 제가 열심히 보수를 했기 때문에 잘 지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보면 7시 55분인데요. 벌써 저 끝에 천정 위에 온도는 28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새벽에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길래 12시 한 50분쯤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바위솔들하고 꽃들, 식물들도 비를 너무 많이 맞추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 와중에 누페스트리 꽃 너무 예쁘죠. 와,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누페스트리 꽃 정말 예쁘죠. 화면이 깨끗하게 보이질 않네요. 이렇게 누페스트리 꽃이 지금 잘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고요. 여기 빨래집게를 이렇게 빼면은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이렇게 덮어주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아이들이 저기 바위솔들 보이실까요? 저기 바위솔들하고 식물들 비가 안 맞았습니다. 12시 한 50분쯤 올라와서 이슬비가 오길래 그때는 이제 덮어주는데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안 맞았는데요. 새벽에 막 몇인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잠이 올까 말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2시 한 50분쯤 올라와서 이걸 또 덮어줬더니 잠이 다 깨버렸던 거예요. 이쪽에도 있고요. 또 이쪽에도 이렇게 바위솔들 빨래집게를 좀 빼고요. 바위솔들 이렇게 다 까꿍하고 바위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덮어주었어요. 그래서 비는 안 맞았습니다. 비는 안 맞았는데 며칠 전에 비를 조금 맞았죠. 맞아서 아직도 이렇게 젖은 상태라 비를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서 새벽에 12시 50분에 이제 바람이 말도 못하게 불고 그러더니 지금 올라와 보니까 괜찮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빨래집게를 이렇게 집어주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더라도 펄럭거리기는 하지만 괜찮아요. 다행히 아이들이 바위솔들도 괜찮고 식물들도 괜찮고 지금 혹시 빗소리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비가 오고 있어요. 새벽에도 많이 막 쏟아졌고요. 비가 오고 있고요. 또 여기 너무 후덥지근해가지고 제가 선풍기를 일단 틀어놨고요. 여기는 이제 괜찮아요. 비를 안 맞췄어요. 안 맞췄는데 저기 지금 이제 바깥에 거리대에 비를 맞췄거든요. 그 아이들 좀 보여드리고 비 더 많이 오기 전에 새벽에 비를 맞췄어요. 왜냐면 너무 말라 있어서 비를 맞췄는데요. 아, 요거 못노는 며칠 전에 들이친 비에 아주 모기도 있고요. 옥상이라 들이친 비에 요 못노가 비가 많이 들이쳤어요. 근데 부를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 말랐고요. 벌써 다 말랐고 이렇게 잘 견뎌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새벽에도 또 비가 저 끝에 가장자리에 놔둬서 비가 들이칠까봐 제가 여기다 올려놓고 잤답니다. 제가 올려놓고 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1시에 그랬더니 새벽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막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덮기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거리대는 지금 비를 하나만 맞췄어요. 하나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비를 안 맞췄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또 털 있는 아이들, 방울이들 또 이렇게 조금 여름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보시면 이렇게 아이보리도 비를 안 맞췄고요. 제가 그저께 여기 한 바퀴만 빙 둘러서 한 바퀴만 요 아이보리만 물을 줬어요. 다른 아이들은 물을 아직 안 줬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립스틱도 있고요. 작년 여름에 립스틱 보낼 뻔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리 못 잡고 있는 아이들 저기도 보시면 있고요. 모기가 왔다 갔다 하네요. 누밍도 저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누밍 얼큰이 누밍이 됐어요. 부용, 금왕성, 당인금,
이렇게 다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를 안 맞추고 하우스를 해놨고요. 여기는 비를 맞췄어요. 여기는 너무 말랑거려서 비를 좀 맞췄는데요. 지금 또 비가 오기 때문에 얼른 털어주고 보면 아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빨래찌개를 이렇게 해서 비 맞았죠. 여기 비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비를 많이 머금고 있죠. 새벽에 비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이렇게 비를 맞췄고요. 요팔리나 비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너무 말랑말랑해서 비를 맞췄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는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비를 맞춰도 괜찮을 것 같았어. 맞췄답니다. 여기 바닐라비스도 있고요. 요 샴페인도 있고요. 이렇게 다울도 비를 맞췄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우스를 닫아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그래도 통풍이 잘 되는 계단이라 비를 맞춰도 조금 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석연화도 비를 맞췄고요. 요거 차광막은 내려놓고 이제 여기 비닐을 씌워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마치고. 예쁘죠. 그래도 비를 맞은 아이들을 보니까 많이 싱그럽네요. 그렇죠? 그 안에 가서 아이들 살짝 보여드리고. 바깥에 난간에 있는 거리대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하우스 안인데요. 이렇게 바람이 잘 불어서 지금 흔들흔들 누비엔 네크리스가 흔들흔들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기를 지금 문을 안 닫아줬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문을 닫아주기보다는 다육이들을 안으로 좀 당겨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비가 들이치거든요. 여기하고 저쪽하고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조금 문을 닫아주기보다는 다육이들을 안으로 당겨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먼저 주에 많이 들이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저 안쪽에서 지내기 힘들어 하는 아이들이나 또 제가 봤을 때 조금 건강하지 않다 싶으면 요리 다 옮기고 있거든요. 특히 아가창들은 제가 여기다가 다 옮겨놨어요. 아가창들. 그래서 요거 연꽃 마리아도 자고로 달래맘님이 자고로 보내신 거거든요. 요거 적심해서 보내신 아이 지금 뿌리가 잘 내리고 있고요. 요거 엘코온 철화도 뿌리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지금 뿌리가 잘 내리고 있는지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요거 제이드 스타금도 제가 이제 요 아이 드리고 싶어서 경매를 엑스플랜트에서 경매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00원에 경매 한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요거 제이드 스타 아가도 작년에 지금 1년이 넘었어요. 1년쯤 돼가는 것 같아요. 7월이니까 1년이 거의 다 돼가요. 작년에 온 아이인데 아가라서 요렇게.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요 맥나이징도 이제 1년 거의 다 됐어요. 포스가 있죠. 맥나이징 너무 멋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가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재미로 아가들을 많이 들이고 있답니다. 특히 적심한 자구들 뿌리 내려서 잘 키우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좀 바람이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기도 하고 그래서 잘 크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저 나홀도 잘 크고 있죠. 보이시죠? 나홀도 잘 크고 있고 호야도 잘 크고 있고요. 여기는 통풍이 진짜 잘 되게 저 바깥에 거리대에도 통풍이 잘 되지만 여기도 통풍이 잘 되는 곳이라 여기다가 이제 저 안쪽에서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다거나 좀 제가 봐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이리 옮기고 있답니다.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 요양? 아이들이 요양하고 있는 곳? 통풍이 진짜 잘 되거든요. 잘 되고 여기 이제 비도 살짝 들이쳐서 저 누비엔 네크리스나 또 펜댄스나 또 저 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언성인가? 언성이 아니고 펜댄스나 애성이나 저렇게 콩란이나 조금 물이 많이 먹어도 괜찮은 아이들 프리티도 지금 비가 먼저 주에 많이 들이쳤어요. 근데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가느다라 하면서 수관이 약한 아이들
이렇게 비를 맞춰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바람 통풍이 잘 되는 곳이라 금방금방 말라서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이거 워터멜이 제가 적심한 아이 하나분, 이렇게 하나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래 모주도 잘 크고 있답니다. 아래 모주도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누리트의 이야기는 거리대에 한쪽만, 하나에만, 한 군데만 비를 맞춰서 그 아이들 보여드렸고요. 또 여기는 통풍이 잘 돼서 조금 살짝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아이들. 그래도 다 지금 좋아요. 다 좋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는 장마 중에도 중부지방에 비가 정말 많이 온다고 해요. 중부지방 계신 분들 조금 우리 다육맘들, 다육이들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다음 또 예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